중국에서 이제 가장 젊다는 거는 그만큼 감각이 젊고 가장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저는 대변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젊지만 젊은 꼰대일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롬박스터디 박아론 송세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롬박스터디에서 그 해양경찰 특채 과목 중에 기관술이라는 과목하고 해양경찰에 있는 인적성, 그다음에 면접 이 두 가지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롬박스터디에서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이제 공채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채죠. 이제 특채 과목은 이제 항해술, 해사영어까지 맡고 있는 이제 나강범 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하면 또 롬박스터디인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커리큘럼은 저희가 일단 수험생활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15년도 했고 나 쌤은 발음이 이제 좀 그러니까 18년도. 네. 네. 18년 1회 때 그때 우리 해양경찰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한 달 반 수험생활을 했고 저는 3개월을 수험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일단 짧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였고 어떻게 짧게 전략을 짜서 합격을 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들보다 저희 커리큘럼이 가장 일단 짧다. 그게 이론이 저희가 11주를 구성을 했고 11주라는 거는 저희가 오프라인에 수업을 할 때 그 기준 11주를 했고 기출풀이 2주 총해서 13주면은 충분히 다 이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걸 커리큘럼을 가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죠, 나쌤도 이걸.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이제 고효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합격할 수가 있겠는가? 저희가 18년도에 이제 개원한 이후로 거의 이제 여러 이제 학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학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과물이잖아요. 합격생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그리고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많은 합격생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좀 구성을 좀 했습니다. 합격자가 이제 전국에서 항상 1등 아니면 모대도 2등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도 저희가 학원은 18년도 1월에 개원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국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원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인강을 듣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강의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확실히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저희 이름을 걸고 수업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강사, 대표 원장들이 직접 다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짜고 녹여내는 이 부분이 사실 말로 해서 잘 모르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롬박 하는구나 이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 같은 것들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짜놓은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수험생들이 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목들마다 또 다른 과목이지만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연계되는 부분들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과목을 수업을 하면서 우선 둘 다 이제 해양계열 대학교들도 이제 진학을 해서 전공을 했고 또 관련 실무도 쌓고 그다음에 수험생활도 하고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험생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도 경험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만 넘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수험생활의 고충 그러니까 운영자로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5년차 아닙니까? 그렇죠. 네, 5년차 드디어 이제 해커스와 함께 하면서 저희가 그냥 뭐 1, 2년 하다 나온 게 아니고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쌓은 이 노하우를 이제 해커스에서 함께 수험생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저희는 계속 공부 중이죠. 이제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수험생은 아닌데 이제 수험생들처럼 같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석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론쌤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마냥 아무리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하고 이제 입장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험생들의 이제 애로점은 무엇인가, 이제 어려워한 점은 무엇인가 계속 이제 같이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쌤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어떻게든 수험생활을 짧게, 그 다음에 강의를 짧게 전략적인 부분 얘기를 말하더라도 같은 방향이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강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들이 어떻게 줄였고 어떻게 강의를 구성했는지는 그건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을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자부할 만큼 그 부분은 강조 드리고 싶다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이제 가장 젊다는 거는 그만큼 감각이 젊고 가장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저는 대변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제 젊지만 젊은 꼰대일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런 수험생활에 있어서. 왜냐면 수험생들이 나쁜 길이라고 이제 좀 올바르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게끔 저희가 이제 지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까지 저희 소개를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해양경찰, 왜 해양경찰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